잡은 두 손이 조금은 멀어져 작은 손을 둘러잡은 우리 둘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걸 알기에 지금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의 시간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엄마의 시간 우! 안녕하세요. PR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작가입니다. 네. 여전히 감기 걸렸네요. 네. 우리 PR 언니 지금 알아 누워있고요. 네. 어떡해. 아, 나 간만에 아픈데 어젯밤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열받았어요? 내가 분명히 아프니까 일찍 오라 그랬는데. 11시 와가지고 내가 진짜 죽이나 살리나 지금 아니, 내가 밤새. 아니 얘 둘은 그러면 아픈데 11시까지 어, 와? 내가 재웠지 다. 뭐 하느라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나 싶고. 아니, 뭐 하느라고 늦으셨대. 술 드셨지. 아, 아니 물론 어떡하지? 어제 하필 또 중요한 날이에요. 어제 무슨 당진의 공장 그 무슨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 큰 행사를 담당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윗분들이 회식하고 가자 했겠지. 하필 그날 내가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언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씨. 나를 잘못 골랐네. 아, 진짜. 아빠는 우리는 날 보면서 골라야 돼. 그래도 1차만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11시는 1차가 아니잖아. 아, 11시 1차지. 10시 시작했나 보지. 6시 시작이라고 거기는. 이제 야, 저기 거기는 야근이 없다고. 아 어떡해. 네, 오늘 오기만 와봐. 네, 기운이 없어서 이제 뭐라고 못했어. 아니 우리 이렇게 우리 화를 다스릴 명상이 필요하네. 나 지금 매우 화나 있거든. 오늘 주제 딱이네. 우리 화를 가라앉히신 분이 오셨어. 이너피스. 나 오늘 무지 화났는데. 딱이야, 딱. 아, 우리 오늘 오프닝 제가 또 안 썼는데, 우리 이렇게 오프닝. 내가 기가 막히게 하지. 잘 풀어줬어. 우리 언니가. 자,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테라피스트, 네. 엄마 테라피스트. 네. 은채님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떡하죠? 언니?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 나의 다이어트와 나의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하신 분. 근데 오늘 주제는 오히려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거. 잘해야겠네. 네. 아니, 그 저희가 엄마의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튼튼하게 하자.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엄마 되고 나서 보니까 또 육아를 하면서 보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그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아니 근데 은재님 되게 이렇게 흥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수련이 되셨잖아 이미. 우리랑은 다르지 급이. 아니 남편이 화 안 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남편은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그런 남편은 없어. 아니 이 집 아들은 화 안 나게 하나 보지. 아들이 순한가 보지. 그러니까. 그 집은 계속 저 화 돋구는 거야. 아니 우리가 네. 이렇게 해야지 본 모습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진짜 얘기 들어보면 다 서로 공감하고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육아하다 보면 엄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 맞아. 언제쯤 어떠셨어요?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땐 더 그러잖아요.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 항상 붙어있기도 하고 특히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가 엄마들이 진짜 최고로 예민할 수도 있고 많이 신경 쓰게 됐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계속 이것만 버티자, 이 시간만 버티자, 버티자 이런 것들 많이 갖게 됐는데 그 시간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냥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 엄마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엄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편으로 되게 이기적이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둘째 아이를 뭐 2시간, 3시간이지만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먼저 좀 큰 거예요.
아 얘를 진짜 보내 선생님이 얘를 때리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약간 나의 이기심으로 아이를 보내진 않나? 약간 아이를 보내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때요?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 울잖아요. 맞아. 그 아기띠로 이제 막 이렇게 데리고 가서 우는데 뭔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원래 이런 처음에 이런 거다 해서 떼어놓고 혼자 이제 커피숍에 들어왔어요. 아기띠를 들고. 그리고 그거를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걸 보는데 괜히 모를 이제 죄책감과 왜 굳이 나의 이 엄마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이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우는 아이 모습도 막 계속 떠오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엄마가 돼서 아이의 모든 거를 다 책임지고 막 기저귀 갈고 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놀이까지 모든 걸 다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현황에서 그 지금 상황 보면은 놀이터 데려 나가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 역사도 없다 하고 지금 우리가 정말 핵가족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만약에 친정엄마나 이렇게 근처에 있다면 정말 그나마 숨통이 트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엄마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좀 더 많지 않나. 맞아.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는 언제든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도 또 엄마의 책임으로 오라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자신도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는가? 막 이런저런 계속 생각들 하면서 자책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외부에서 이제 공격? 작은 공격이라도 찾아와도 그냥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그 시기 때 남편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 왜냐면 남편도 여유가 없거든요. 남편도 당연히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잠도 제대로 못 자, 서로 못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라도 뭐 시간이 안 되면은 그렇게 서로 나눠서라도 자신의 시간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마 시간이라면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시간 빼고 정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내세요, 어트님?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저는 어쨌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가를 하지만 요가 수업은 저만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만의 이제 시간으로 정말 그냥 앉아서 숨쉬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누워서 계속 나만 느끼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차 한 잔을 하면서 계속 내 안으로 한 번씩 이제 체크도 해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껴보기도 하고 뭐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대부분의 제가 좋아하는 건 카페에 혼자 앉아서 책 읽는 시간. 근데 아마 각자의 그 힐링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음악 듣는 것들도 좋아하고 어디 뭐 문화를 즐기러 간다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한 간소하면 간소할수록 더 자주 할 수 있고 본인만의 그 라이프에 맞춰서 하나씩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피아르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전 지금 저만의 시간 있나요? 없으신가요? 전 둘째 4개월인데 있나요? 어린이집 대기는 빨리 걸어놨는데 될까요? 몇 번이에요 몇 번? 내년에 3월에 갈 수 있어요? 3월에 대기 걸었는데 몇 번이더라? 70몇 번인가 80몇 번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네요.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순한 것 같아요. 순하죠. 근데 순해도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순한데 이게 내가 허리가 아프고 허리와 손목이 아픈데 아기는 이제 무게가 있고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자꾸 기저귀 갈 때도 이렇게 들어서 내려놓을 때 나도 모르게 쿵 내려놓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럼 애가 막 놀래고 막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 아직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5개월? 지금 이제 4개월 좀 지났어요. 4개월. 어때요? 엄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단.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 첫째 때는 제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진짜 100일 지나기가 무섭게 그 아이돌보미 선생님 모시고 제가 운동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죠. 첫째 때는 아파도 그냥 참고 뭐 좀 내가 끝까지 버텼다면 그러다 나중에 선생님 오셨다면 이번에는 좀 100일 진짜 되자마자 선생님 모시고 그 시간에 운동 가고 그 앞뒤로 약간 운동하는 시간 앞뒤로 뭐 좀 더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마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번에는 제가 빨리 제 시간을 가지니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첫째 때는 그냥 저 논채님처럼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못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좋다. 애가 또 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아이가 없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피곤하더라고. 마음 상태가 그치. 마음 상태가 아 이제 어린이집에서 막 울면서 떼나.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실은 보내기 전엔 걱정이 되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아 내가 좀 못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첫째 때도 첫째 아이도 지금도 울면서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간혹 어린이집에서 엄마 가지 말라고 막 이런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한번 1차적으로 진을 다 빼고 나서 둘째를 이제 보내잖아. 둘째 우는 거 안녕 하고 그냥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는 너무 아니 나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둘째가 뭐 순하고 안 순하고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는 덜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좀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뭐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말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멍 때리고 아, 잠은 안 오는 거야. 아침에 실은 아이들 막 밥 먹이면서는 아, 빨리 보내고 자야지 한숨 자야지 싶은데 잠 안 와. 막상 잠은 안 와. 맞아, 맞아. 그리고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고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보내니까 짧다. 근데 처음엔 되게 소중하잖아요.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30분이고 하면 1시간이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세탁기 하나 돌리고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 그럼 금방 데리러 갈 시간이지. 너무 짧아서 매번 갈 때마다 내가 왜 선생님한테 점심을 안 먹인다 그랬지. 이제 또 바뀌는 거죠. 네, 거기서 점심 먹어야 해서 잘 먹어 골고루. 오늘은 점심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둘째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먹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거기서 먹어야지 더더욱. 그래서 거기서 먹고 오는데 갔다 오면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낸다 얘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낮잠을 안 재우니까 그것도 너무 짧아. 결국은 내 목표는 내년부터 낮잠 재우기인데 왠지 그 시간이 빨라질 것 같은. 야, 내년은 무슨 내일 당장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년은 무슨 말하고 있어. 너 자꾸 이러면 낮잠 자고 온다. 나는 너무 짜증을 내는. 왜냐면 내가 12시 반에 걔를 데리고 가면은 자기 너무 졸린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재우고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날 보면은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거지. 그렇지 졸리니까. 졸리니까 그래서 계속 말하지. 너 이러면 낮잠도 자고 와야 돼. 아, 그니까, 자고 와봐라? 쌩글쌩글 웃을걸? 그럴지도 몰라. 너도 쉽고. 아니, 근데 또, 오래 할 것 같은데요? 오래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 찌는 게 얘가 내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아나 봐.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원하게 그 시간만 되면 자꾸만 문 앞에서 칭얼거리니까 졸려서 칭얼거리는 것도 있지만, 엄마를 찾는다는 거야. 찾는다는 거야.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불쌍하고. 그치. 그런 말 들으면 좀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맞아, 맞아. 그 엄마의 마음 비우기 우리가 명상이라 그랬는데, 명상 하세요? 저요? 명상은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계속 저한테 적용도 해보고. 명상이랑 멍 때리는 거랑 아니요, 저는 멍 때리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거. 근데 멍하면서 진짜 멍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에 빠져들어 있는지. 저는 되게 잡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명상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왜, 왜 밤에 커피 마시고 이랬을 때잠안올때 있잖아요. 왜 밤에 커피를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낮에 커피를 좀 늦게 마셨어.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눈은 감고 자야지 하고 눈은 감고 있는데 온갖 잡생각이 막 드는 거지. 잠은 안 오고. 그때가 제일 괴롭거든요. 그때 명상하면 진짜 좋아. 명상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상을 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다. 근데 막 법이라 하면 뭔가 거창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든 느낌이 들까봐 막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냥 내가 거기 그 시간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여유를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명상이 되기도 하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 누워서 해도 돼요? 누워서 해도 돼요. 근데 누워서 하면 처음에 명상을 이제 할 때 누워서 시작을 하면은 바로 잠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를 보겠지만은 진짜 그냥 명상을 하고 싶은데 누워서 시작을 하면은 초반엔 바로 잠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해보는 것도 좋고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더 좋죠. 무엇에 대해서 명상을 해요? 현재. 그냥 왠지 어렵잖아요. 제가 어려운 단어들을 최대한 빼고 말하면 그래도 못 알아들어 보이시죠? 아니 아니요 진짜 쉬워요. 그냥 앉아서 현재? 앉아서 척추를 펴고 딱 이렇게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척추를 펴고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최대한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코로 숨을 마시고 코로 내쉬어요. 지금 다 해보세요. 난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고 감은 두 눈의 긴장을 풀고요. 얼굴에 힘도 푸세요. 그리고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어요. 인중에서 바람을 느껴보세요.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딱 10번만 해볼게요.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는지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또 들어오게 되는지 일단은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코로 깊게 마셨다가 인중에 나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쉬고 척추를 타고 호흡이 올라가고 호흡이 내려오는 거. 세 번만 더. 그만. 누가 보면 방송 끝났는 줄 알아요. 아니, 되게 청취자분들 되게 당황하세요. 방송 끝난 줄 알고 다 떠버릴까봐. 얘는 뭐 하지? 이렇게 하면서 5분, 10분, 20분, 1시간 늘려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진짜 호흡에만 신경 쓰긴 맞아, 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뇌가 잠깐 쉴 수 있거든요.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명상하려고 앉으면은 아 내가 진짜 생각이 많구나. 잡생각이 많구나. 맞아. 내가 진짜 딴 데 빠져요. 근데 생각은 보면은 뭐예요? 과거 아니면 미래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걸로 계속 잡고 있잖아. 아이한테도 화내고 나서 밤에 반성한다는 거죠.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 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집중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근데 명상을 해서 좋은 거는 머리가 잠깐 쉴 수 있으니까 마음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새로운 공격이라든지 그런 트러블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여유롭게 대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연습을 하는 단계이긴 한데 진짜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너무 중요하구나. 꼭 해야겠다. 그럼 명상하는 동안은 계속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죠. 찾아오죠. 근데 그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 생각에 빠져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조금씩 아 내가 생각에 빠져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고 나중에 아 생각이 지금 고민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나씩 그 템포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오게 자꾸 나가는 거고 근데 생각이 들어왔다 해서 자신을 막 자책하거나 이거는 오히려 또 뇌에서도 좋지 않아요. 마음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막 하게 되면 아, 거봐 나 또 잠들었잖아 그러면 아 나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못하지 이러면 쉽게 포기하게 돼. 근데 그걸 즐기면서 하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아 생각이 들어왔구나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5분 버티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은 알람으로 15분을 딱 맞춰놔요. 그리고 15분 동안 한번 버텨보자. 호흡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알람이 딱 했을 때 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습관 들이는 거죠. 막 우리가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도 막 몸도 아프고 뭐가 뭔지 못 따라하겠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명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가만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감정이 고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자꾸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 내 마음이 바깥을 향하는 것보다 내 안을 자꾸 향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다시 또 좀 졸립죠. 최대한 이게 명상이기 때문에 저도 유쾌하게 하고 싶지만 뭔가 심각하게 특히나 지금 피어리님 아픈데 내가 자꾸 졸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도만 하면 진짜 진심으로 청취자 피어리님 표정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좀 차를 보자. 근데 이게 불면증에 좋아요. 나 불면증인데. 불면증 자기 전에 해야겠다. 이현이는 잠 안 자고 인스타예요. 아, 잠이 안 와. 그게 계속 이제 전자파일 노출. 그러니까. 아프잖아. 아프면은 잠을 진짜 집중해야 돼요 잠에. 근데 이것도 명상인데 자기 전에 잠 안 오는 사람들 뭐예요? 자자. 맞아. 자야 되는데. 맞아. 자야 된다는 거에 집착에 계속 빠져드는 생각이잖아.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눈 감고 그냥 코로 마시고 내쉬고 코로 마시고 내. 손가락 끝에 집중하고 오른손 끝에 집중하고 손목에 집중하고 팔끝이 하나씩 그 감각에 집중.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어. 해봐야겠다. 진짜. 나 진짜 불면증이야. 다음 편 제가 드릴게요. 한번 후기만 드려요. 아니 근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안 그러고 싶은데 이제 옛날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만약에 아이가 물을 쏟았어 그래 괜찮아 이거 있잖아 맞아, 약간 배운 대로 약간 하는데 아 요즘에는 아이가 물을 쏟 하지 말랬잖아 엄마가 아까부터 하지 말랬지 맞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약간 그 감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어떤 때는 아이의 행동에 내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를 재워요 어린이집에서 진짜 그럼 물리적인 거를 먼저 최대한 지금 본인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맞아. 그래 그런가 봐 본인이 쉴 시간이 없으니까 애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쉴 시간이 없는데 그렇지. 우리가 쉴 시간이 생겼을 때 뭐 하는지도 계속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쉴 시간이 없는데 아이가 잠이 들거나 뭔가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핸드폰을 보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 뭔가 또 아이를 위해서 이따 뭘 사야 돼 쿠팡에 사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맞아. 뭔가 다음 거에 대한 계속 걱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 단 5분만이어도 아까 그 유미님 그 시간 있잖아 멍 때리는 시간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그 명상에만 하면은 다음에 이제 아이를 만났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 시간이 막 재촉돼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왔을 때 아, 정말 속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게 난 유치원 하와 시간만 되면 그 우울증이 올 것 같아 5시만 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막 기분이 다운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나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하원에서 애 둘이 같이 있잖아 남편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시간이 안 가? 그치. 시계만 계속 보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근데 회식한다 그럼 막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때 이제 맞아, 그때 호흡을 해야겠구나 같이 하면 더 좋은데 회식한다 그럼 아니니까. 호흡을 해야겠구나 호흡을 회식을 한다고 하면 그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뇌과학 저는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건 MBSR이라고 명상과 뇌와 이제 연관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른의 뇌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고 아이들의 뇌 발달은 계속 된다고 생각하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뇌도 계속해서 변은 되고 그리고 활동성이 계속해서 더 발달이 되거든요. 건강에서도. 근데 뇌가 결국은 몸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하원 시간이 됐는데 굉장히 막 지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뇌를 내가 쉬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호흡과 명상으로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정말로 느리게 가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고 막 뭔가 막 변연계 뭐 해마 뭐 이런 것들의 막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타이트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휴식을 한번 집어넣어주면은 잠깐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면은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도 생기게 되고 즐거움도 생기고 변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명된 자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명상이 뇌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몸으로 느껴지고 네, 제 마음에서도 계속 와닿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저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아침에 모둠 시간에 약간 이렇게 숨쉬기? 그걸 하더라고요. 맞아. 집에 와서 그걸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령이 너무 어린 아이는 안 되겠지만 아이랑 같이도 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아이, 저희 아이는 5살인데 5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들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못하는데 요즘 하는 건 아이랑 음식 명상을 하고 있어요. 음식 명상이요? 음식 명상인데 아니, 저도 처음에 그 이제 명상을 배웠을 때 그 건포도 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포도 하나를 들고 눈을 감고 건포도를 만져보고 귀에서도 한번 소리가 나는지 눌러보고 입술에다 대보고 입에다 머금고 삼키지 않고 계속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건포도였는데 건포도에 껍질이 있구나. 건포도에서 씨가 느껴지는구나. 그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포도 하나로. 근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빠르게 삼켰던 건포도인데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10분, 이렇게 조금 더 오랫동안 막 30분 이상 씹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음식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맛이고 이 맛에서 나는 그냥 이걸 그냥 달콤한 맛으로만 알았는데 여기에 신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뭐 다른 맛들이 좀 더 풍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그걸 계속 같이 해볼 오늘 한번 너 눈 감고 이제 이거 해보자 이러면은 아이도 이제 눈을 감고 엄마 하니까 따라해요. 그래서 막 영상도 찍고 했었거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아직 삼키면 안 돼? 막 이러면 하면은 안 삼키고 막 입에 다 머금고 그걸 꼭꼭 씹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재미로 하지만 우리 지금 어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급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그 먹는 게 배고픔, 허기를 위해서 막 급하게 챙겨 먹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더 체하게 되는 것도 있고 맛도 못 느끼고 뭔가 먹으면서 TV를 본다든지 다른 뭔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먹으면서 TV를 꼭 봐야지. 먹으면서 핸드폰하고 근데 이것도 한 번씩 습관을 바꾸다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와 대화하는 거에서도 더 느끼는 것도 많고 특히나 대화 보면은 밥 먹을 때 즐거움을 갖고 있을 때 속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뇌랑도 연관이 있는데 그때 아이한테 좀 많이 질문도 하고 근데 아이가 그때 되면 막 이것저것 막 얘기 안 하던 것들 유치원에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냥 몇 가지들 이제 막 하나씩 꺼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음식 명상도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자 그렇게 빨리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TV 볼 때 이제 막 수셔 넣게 맞게 되고 근데 어쩔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냥 가능한 한 비중을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적용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유치원 그렇게 명상을 한다는 거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제 스웨덴이었나 어디 이제 그런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3 이제 조금 더 나이 이제 고학년들한테 명상을 시키나요. 10분 15분 이제 같이 명상하고 방송에서 나와서 다 같이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고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냥
수학 공부만 계속하는 사람이랑 잠깐 자연에서 잠깐 숨도 쉬고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 기억력이라든지 내 활동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될 게 있다거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은 한번 잠깐 머리를 식혔다가 돌아오면은 선택에 대해서도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해주신 말씀에서 정말 그 타이머로 15분이라도 맞춰놓고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엄마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정말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랬었지만은 계속 아 조금만 기다리자. 뭐 아이가 뭐 학교를 간다거나 막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너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시간을 조금 더 즐기면서 네, 잘 챙기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선 우리가 버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피아레님 몸도 건강 찾으시고요. 네. 힘든 하루 명상으로 끝내야겠네요. 명상하면서 코 호흡해봐요. 그럼 코 뚫려야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야겠네요. 눈부터 떠야 되는데. 네.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정리해주세요, 미아리님. 네, 아우. 저기 오늘도 명상이란 주제로 잘 했는데요. 녹음을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멍한데 늘 항상 오시면은 반성하고 잘해야 된다부터 실천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또 라면 먹고 명상은커녕 밤에 인스타하고 막 반성 또 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의 시간 SNS에서 찾아서 저희 그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명상하시고 SNS 하세요. 밤에 너무 하지 마시고. 엄마의 시간이라고 검색하면 저희 나오고요.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네.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 마무리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괜찮아? 다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언니가 들어오니까 더 재밌어.